네, 오늘 첫 홈런 손맛부터 좀 알려주시죠. 우선 첫 홈런이 팀이 승리하는 날 나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고, 이제 투볼에서 직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또 운이 좋게 제 스윙 궤적과 공이 잘 맞아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발사 각도가 20도였어요. 네. 그 정도 각도로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. 나지원 의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극찬인데. 저도 제 원래 홈런 타구들이 조금 발사 각도가 높은 타구들이 많았는데, 저도 조금 발사 각도가 낮은 홈런은 거의 처음 쳐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홈런이 거의 처음이었어요? 네. 그렇군요. 자, 안녕하세요, 나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되게 막 몸이 막 근질근질 했었죠? 네. 근데 지금 몸 상태는 어때요? 수술하고 뭐 거의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재활 훈련 들어가고, 겨울 동안 이제 구단에서 트레이너 코치님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나 딱 한 번만 좀 유도해 볼게요. 네. 그 삼성 라이온즈 안에 이 KBO 리그 최고의 포수인 강민호 선수와 또 삼성 캡틴 구자욱이 있어요. 강민호, 구자욱. 하나, 둘, 셋. 따단. 오케이, 아니, 오케이. 아니 왜 눈치를 봐요, 그냥.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선배님들이어가지고. 아, 그렇다면 고르기는. 삼성의 정말 미래예요. 나 이재현한테 5년 후, 10년 후에 어떤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일단 5년 후에는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유격수가 되고 싶고, 이제 10년 후에는 삼성에서 우승 반지 3개 이상 꼭 껴보고 싶습니다. 근데 본인은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5년, 10년 지나서 이재현이 완벽하게 성장을 했다 라고 했을 때 홈런 한 몇 개 정도 봅니까? 그래도 30개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30개요? 네. 나지원이 형 쉽지 않대요. 아, 30개면 10년 후면 와, 한 200개는 넘게 치는데 사실 지금 당장이 아니라. 아, 그러니까. 예. 네. 엄청나게 지금 나중에 사인 한번 해주세요. 10년 후에는 당황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. 아, 근데 정말 충분히 가치 있어요.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20개부터 먼저 치겠습니다. 나지원 의원도 그 얘기 했거든요. 예, 20개 먼저 넘고 가야 된다. 네. 예, 꼭 20개 홈런 이상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시즌 기대를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다음에 또 봐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